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풍요롭게 사는 것도, 멋진 차와 멋진 집에 좋은 음식에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한 절 헬라어 성경 55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만나가 되게 하시며 나아가 이 말씀을 땅에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호이데 유테우스 아펜테스 도 플로이온 카이톤 파테라 아우톤 헤콜류테산 아우토 카이 페리에겐 en holle te Galilaia didaskon en tais synagogais auton kai kerison to evangelion tes basileias kai therapeuon passan noson kai passan malakian en to lao. 제가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두 번째 불렀던 그 제자들이죠. 그 형제들이죠. 그들이 그러자 즉시 유테오스 하면 즉시 부사입니다. 아펜테스 하면 아피에미 버리다 아피에미 두다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남성 복수 주격 아피에미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그들이 버린 후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또 블로이온 그 배를 버린 후에 그리고 톤 파테라 그 아버지를 버린 후에 그들의 아버지를 버린 후에 파테라는 파텔의 남성 단수 목적격이죠. 파테라 그들의 아버지를 버린 후에 그에게 에콜루테산 따랐습니다. 아콜류테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아콜류테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22절 다시 합니다. 그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가 중요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좌고우면 하지 않고 즉시 그들이 버렸습니다. 버린 후에 아피에미의 부정과거 분사 남성 복수 주격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 배를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를 버린 후에 그를 예수를 따랐습니다. 23절 그러자 페리아고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죠. 미완료는 과거 수동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모든 갈릴리 지방을. 이까지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모든 갈릴리 지방을. 뭐 하면서? 디다스콘. 가르치면서. 현재 분사죠. 디다스코의 현재 분사 능동태 남성 단수 주격 가르치면서 어디에서 엔타이스 슈나고가이스 슈나고계의 여성 복수 역격이죠. 슈나고가이스 회당 안에서 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캐리손 선포하면서 무엇을 이완겔리온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테라피오의 현재 분사 능동태 남성 단수 주격 모든 노손 하면 병을 말합니다. 병 노소스 노스 노소 노손 모든 병을 고치면서 그리고 모든 말라키안 하면 약함을 말합니다. 약함을 말라키아의 여성 단수 목적격이죠. 말라키안 모든 약함을 어디에 백성 중에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고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23절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모든 지역을 마하면서 가르치면서 디다스코의 현재 분사 능동태 남성 단수 주격 분사가 하나 둘세개 나옵니다. 분사가 세개 나와 있습니다. 마하면서 가르치면서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슈나고게 슈나고게스 슈나고게 슈나고겐 슈나고가이 슈나고곤 슈나고가이스 슈나고가스 그렇게 변하죠. 그들의 회당들에서 그리고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무엇을 천국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치료하면서 누구를 모든 병을 그리고 모든 약함을 백성들 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치료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체 한번 더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자 그들이 즉시 버려둔 후에 무엇을 그 배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를 함께 일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를 버려둔 후에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갈릴리 지방을 다녔습니다. 마하면서 가르치면서 어디에서 회당들에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선포하면서 무엇을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고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면서 갈릴리 온 지방을 예수님께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고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들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치료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약함과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